이 노즐이 우유 표면에 이 정도 닿게끔 넣어주시고 밸브 열어주세요. 안 잡으셔도 돼요. 얘는 그 다음에 온도 체크만 해주시고 어느 정도 거품량이 올라왔다 하시면 천천히 밸브를 잠가주시면 쫀쫀한 벨벳 밀크가 나와요. 한번 롤링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롤링을 하면 이렇게 펴줘야 돼 얘가.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톡 쭉 들어서 내려가서 살짝 흔들고 한번 드셔보세요. 이 거품이 입안에 들어갔었을 때 터지는 거품이 아니라 쫀쫀한 거품. 맛있으세요? 입안에서 그 거품의 쫀쫀함이 느껴지세요? 네.